언니가 너한테 손을 흔들고 있어. 한번 가보자. 무언가 길드에 온 걸 환영해. 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지켜봤다고? 설마 내 친구가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수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도 내 일이거든. 너한테서 전설의 무언가들과 견줄만한 자질이 보여. 헤헤, 그건 나도 알고 있지. 얘랑 함께 모험하면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 응, 하지만 모험가한테는 경력이 자질보다 더 중요한 법이야. 모험 경력을 계속 쌓아야만 모험 등급을 올릴 수 있어. 그럼 꿈을 댈 거 없이 방금 길드에 가입한 너희를 위해 내가 소개를... 잠깐! 우리 지금 모험가 길드에 가입된 거야? 걱정 마. 모험가 길드는 회비 같은 걸 따로 받지 않아. 강제적인 의무 같은 것도 없고. 즉, 길드에 가입하면 좋은 점만 있지 나쁜 점은 없다는 뜻이야. 암튼 모험 등급이 오를 때마다 모험가 길드에서는 보상을 지급할 거야. 이건 길드가 신인에게 주는 선물이야. 한번 확인해봐. 길드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해. 이건 너의 모험 핸드북이야. 신인 가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형식은 차려야지. 여기엔 길드와 관련된 수많은 의뢰와 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또 이건 회원 증명서이기도 해. 자주 살펴보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도.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모험 등급을 올리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야. 그럴 땐 인상적인 임무를 완료해서 길드의 인정을 받으면 돼. 인상적인 임무? 모험 등급의 최대치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 임무라고 할 수 있어. 아직 너한텐 이르지만 네 경력이 충분해지면 자연스레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될 거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 자주자주 보자. 열심히 해봐. 별과 심연을 향해. 디어헌터 레스토랑 쪽에서 나는 것 같아. 부드러운 토스트야. 심지어 두툼하다고. 양파를 가득 올리고 노르스름하게 구워 한 입 베어불면. 좋아, 결정했어. 지금 바로 디어헌터에 가서 어부토스트를 하나 사자. 물론 네가 써는 거지. 맛있다, 맛있다고. 디어헌터의 어부토스트는 진짜 대박이야. 그래도 사실 버터 송이구이는 레시피가 공개된 전통 요리 가운데 하나야. 식자재만 충분하다면 나중에 너도 만들어 볼 수 있어. 너의 실력이라면 디어헌터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너의 전용 시식원이 되어줄게. 날 실망시키면 안 돼. 오늘의 추천 요리는 스테이크입니다. 들어봤어? 울프 형제의 이상한 녀석.